떨리고 진짜 대학교 졸업 이후로 PPT 만든 게 처음이에요. 진짜 PPT 만들면서 되게 와, 옛날 생각도 나고. 아, 떨려. 아침부터 너무 떨었더니 집 너무 질 빠져요. 어떡하지? 첫 대학교 강연이라 더 긴장하고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준비한 대로만 잘했으면 좋겠네요. 한 사람 없나? 교수님들과. B! Hi! Hello. Hi. How are you? It's been a while. 친구한테 교재 빌렸어요. 여기 숨은 내가 살던 데다. 어머, 친구들이 멋지다. 학교 예쁘죠? 와, 여기가 제가 제일 수업 많이 듣던 건물, 인문관. 오늘 거기서 강연해요, 인문관에서. 와, 땡큐. 고마워. 내가 봤을 때 강연할 때 어떻게 해? 나 너무 졸립죠. 조금 느긋하게 해야 더잘 되는 거야. 막 뭔가 너 많은 걸 얘기해 줘야겠다. 뭐 진짜 뭐 말을 잘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더안 돼. 느긋하게, 느긋하게. 느긋하게. 어차피 후배들이잖아. 그렇지. 한참 막 새파란. 긴장되겠네. 너무 떨려서 그냥 머리가 하얘. 그 꿈꾸고 있는 것 같고 구름 위에 있는 것 같고. 지금 내가 집중이 좀안 돼. 좀 이렇게 하면 돼. 집중했어요. 그래서 커피를 많이 마셔도 오히려 역효과야. 그치, 커피 마시지 말고 그냥 앞에 애들이랑 잡담한다 막 이런 개념? 할 수 있어. 준비 열심히 했으니까 뭐 어떻게든 되겠지. 많은 분들께서 사진도 보셨는데 오늘 들어가는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본 사람이 뭘 떨려. 멤버들이 없어. 화이팅! 아유, 우와! 많이 준비하셨네요. 이게 여파 없었는데. 세상은 변하는 거랍니다. 내가 졸업하고 나서 도서관도 좋아지고 JYP도 내가 나 이제 우리 활동 끝나고 나니까 좋은 데로 이사 가고. 왜 그러는 걸까요? 무대에서 말할 때더 떨려요. 저 활동할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나 멘트 시키면 너무 싫어했어. 사람들의 기분이나 운동이 한번 약간 오해를 모르시나 하는 분들 인상은 안 왔어요. 맞아주세요. 드디어 잘리는구나. 만약에 안 잘리면 I'm gonna tell him that I'm gonna leave. 근데 이 사장님께서 질문 딱 한 가지 물어보셨어요. He asked me, 혜림아, 너는 무대에 서는 게 행복하니? 그런데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왜 우리가 생일 케이크를 껐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날 때 있죠, 그 조각. 딱
그 경험을 했어요. 제가 나는 꿈 이제 꺼졌다고 생각한 이 촛불이 그 질문 넌 아직도 무대에 서는 게 행복하니? 그 질문에 다시 살아나는 거를 느꼈어요. 그러면서 머리로는 100% no였지만 그 99.999%의 yes가 있었던 거고 알아보니까 뭐 기분 나빠 아니라 그냥 yes it's me like I'm just so happy to be here. 진도 다른 연습생들 막 춤추고 난리는 나는 혼자 6개월 동안. 그러니까 기초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다행히 학교에서 팀플 할 때는 좋은 팀원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Maybe it's because I called them. 하셨어요? 내일 발표? 아 오늘 일어나셨어요? 막 이렇게 귀찮게 해서 그런지 조금 긴장을 했던 것 같은데 모든 선택이 정답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행복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와! 제 메이크업 선생님 원래 대학교 전공이 생명과학이셨어요. 근데 지금 메이크업 아티스트 하고 있어요. 오늘 메이크업 너무 예쁘죠? 이렇게 메이크업 잘하시는 분이 생명과학. 두 개 질문이 남아서 두 개만 한 거. 집에 가져와서 보고 싶네. 인스타 스토리. 17번. 오늘 후배들 봐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감동적이었고 너무 잘 들어주셔서 제가 더 그 에너지를 얻고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해주고 싶은 얘기 내 마음은 막 이런데 내 말은 너무 텔레토비 같아서 좀 미안하지만 질문도 아쉬운 점도 많이 남지만 너무 여러분 감사하고 응원하고 찍어 드릴게요. 이걸로. 엘리사 교수님 수업 Is she still here? 교수님 수업 너무 재밌었고 번역 괜찮아요? 언니 덕분에 이제부터 열심히 해보려고요. 갑자기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민들이 얼굴이 커서 뒤에서도 제일 잘 보였어요. 그 사람은 너무 잘 보여. 자기 눈에 나밖에 안 들어오는 거지 뭘. 이 사람아.